조선의 역사와 더불어 인물의 심리까지 알아보는 흥미로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강현식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선 왕실은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사건과 심리가 다 드러나는 굉장히 집약적인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 왕실에서는 미움을 받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면 영원히 소외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랑과 미움,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리가 일상에서 좀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안 좋다, 뭐 그러면 조금 마음에 상처 있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이 우리 아버지 너무했어 정도가 되지만, 조선 왕실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심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그 마음의 관점에서 네. 나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고. 잘 지냈습니다. 네. 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선의 왕에 대한 심리를 배우면서 네.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사실 야, 심리 뭐 이런 거 재밌을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니면 역사 그냥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 같이 또 얘기되다 보니까 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왕의 심리를 저희가 배우는 시간이 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텐데요. 오늘은 그러면 왠지 사도세자 나올 것 같은데, 영조와 사도세자. 오늘은 선조와 광해군의 이야기를 선조와 광해군 합니다. 그 또 임진왜란하고 또 관련이 맞습니다. 되겠군요. 네. 이렇게 이제 심리학과 어떤 이런 그 역사를 같이 할 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들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역사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제가 중간에 계속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실 때는 그냥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네. 어떤 조선 왕실에서 있었던 나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네. 지금 나와 내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들으시면 훨씬 더 재밌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네. 사실 조선 왕실은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사건과 심리가 다 드러나는 굉장히 집약적인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테스트할 때도 회사에서 그 물건을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 두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죠. 네. 네. 인간의 마음이 극한의 상황일 때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극한의 상황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조금 미워도 좀 안 보면 되고 누가 조금 좋아도 그냥 그 사람과 조금 더 친해도 다가가면 되는데, 조선 왕실에서는 미움을 받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면 영원히 소외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랑과 미움,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리가 일상에서 좀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안 좋다, 뭐 네. 그러면 조금 마음에 상처 있고 네.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이 우리 아버지 너무했어 정도가 되지만, 조선 왕실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죽을 수도 있거나 혹은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극한의 상황이라서 그렇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심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한번 그 마음의 관점에서 네. 나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해드릴 얘기는요, 선조와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선조 하면은 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최초의 방계승통. 방계. 네. 네. 최초의 방계승통이란 건 뭐냐면요. 선조 이전까지는 왕의 적자, 그러니까 직계? 중전의 아들 직계죠. 직계. 직계만 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선조가 처음으로 직계가 아닌 방계로서 쉽게 말해서 중전의 자식이 아닌 후궁의 자식으로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최초로요? 그렇죠. 그런데 네. 여러분 조선에서는 세자를 국본이라 칭했죠. 네. 나라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근본. 다시 말해서 왕과 함께 미래의 왕으로서 조선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세자인데 네. 그러면은 중전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자로 책봉을 받고 어린 시절에 세자 교육을 잘 받아서 왕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선조는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조가 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선조와 광해군 모두를 열등감이라는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등감. 열등감은요. 우리 누구에게나가 있는 감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죠. 네,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열등감은 우리 누구에게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조의 열등감은 출신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출신. 자신이 직계가 아니라 반계다. 반계고 반계. 자신은 세자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의 신하들이 굉장히 선조를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예. 사실은 선조가 왜 이 왕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려면요. 네. 조선 역사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연산군이 반정으로 물러났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왕은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인 진성대군, 네. 우리가 중종이라고 하는 네. 그 왕이 그 다음 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종은 그 아들 인종의 왕위를 물려주었고요. 네. 그런데 인종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인 명종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명종은요,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근데 순회세자였는데 네. 13살에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명종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됐을 때 후계자가 없으니까 사실은 조선 역사에서는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피바람이 불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후계자를 정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모두가 곤두서게 도대체 우리 전하가 누구를 후계자로 지목할 거냐라고 했을 때 명종이 지목한 사람인 자신의 배다른 동생인 덕흥군, 덕흥군의 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하성군,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입니다. 네. 자신의 조카를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사실은 덕흥군과 그리고 명종은 어머니가 달라요. 친어머니가. 배다른 동생이었지만 이 명종이 덕흥군을 굉장히 사랑해서 궐 안으로 자꾸 오게 초대해서 아들들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명종이 덕흥군과 세 명의 조카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명의 조카 중에서 막내인 하성군을 특별히 총애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성군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아, 그게 선조예요? 선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는요. 네. 자신들이 조정의 대신으로서 국사를 하기 위해서 궐 안에 들어왔을 때 궐 안에서 뛰어놀던 왕실 꼬마가 있었거든요. 네, 네. 야,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저 하성군인데요. 야, 임마 뛰지 말고. 이렇게 지냈던 꼬마가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대신들을 앉혀놓고 선조가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다들 킥킥대고 웃고 네. 비웃고 네가 뭘 아냐.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속 무시를 했던 겁니다. 네가 적자가 아닌데 네가 서자인데 네가 도대체 뭘 아냐. 그래서 이 선조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게 평생의 과제였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을 뿐더러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선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조정의 신하들은요. 훈척 세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훈척. 공훈을 세운 사람들. 그리고 왕과 왕비의 친인척들. 이 사람들이 조정의 신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조를 무시하고 선조도 이 사람들과 함께 국사를 도모하기에는 너무 자신에게 부족함이 느껴지니까 이 사람들 대신 지역에서 공부하던 사림 세력들을 궐 안으로 신하로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조선은 성리학에 기반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림 세력들을 데려와서 이상국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림 세력들이 들어와서 선조를 잘 보필해서
정사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조가 사림들의 도움을 직접 받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사림 세력들 사이에서는 영남학파와 기호학파가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은 갈등할 걸 분명히 예상을 했을 거다. 그런데 아마 선조는 이 두 당파가 갈등을 하면서 자신이 그 사이에서 소위 말해서 줄타기를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이것들을 조정하려고 국사를 끌어가려고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선조가 좀 똑똑하긴 하네요. 그렇죠. 선조가 사실은 좀 비상한 머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오히려 붕당 정치에 희생이 돼서 굉장히 일관되지 못한 어떤 결정들을 하고요. 굉장히 큰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붕당이 나눠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예. 이조전랑이라는 자리. 이거는 관직에 누구를 추천할 수 있는 그 추천하는 자리인데요. 인사. 그렇죠. 인사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왕이 하더라도. 근데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동인과 서인이 이제 싸웁니다. 그럼 여기서 동인과 서인 얘기를 간단히 좀 해드리면요. 서인은 기호학파입니다. 기호학파. 기호학파는 경기와 호서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정신적인 스승은 율곡 이입니다. 자, 동인은요, 영남학파입니다. 여기에 정신적인 스승은 퇴계 이황입니다. 그래서 둘 다 대단하신 분 아닌가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의 사상이 조금 다르고 이분들의 제자들이 서로 당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갈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조전랑에 누구를 갖다가 앉힐 거냐를 놓고 이 두 당파가 갈등을 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당파들이 계속 싸움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 것과 연관해서 나왔던 선조의 중요한 실수가 임진왜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아, 당파 싸움하느라고? 그렇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이제 내적인 분열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한다라는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선조한테 전하, 우리가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서 좀 직접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조가 세 명의 통신사를 보냅니다. 통신 정사, 통신 부사, 그리고 서장관을 보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일본에 가서 직접 봐라. 보고 와라. 일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그래서 이 통신사가 갔다 와서 선조 앞에 보고를 합니다. 선조가 물었겠죠? 야, 니네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저 외놈들이 뭘 하고 있는 것 같냐? 라고 했을 때 통신 정사는 서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 외놈들은 자신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무역선이 무역을 위한 배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배입니다. 제대로 얘기했네. 제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통신 부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네 생각은 어떠냐? 전하, 저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쟁 준비를 저 사람들이 한다고, 외놈들이 한다고 단언하고 우리가 대비를 하면 오히려 역으로 일어나지 않을 전쟁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다려야 됩니다. 누굽니까, 그 놈? 가만 안 놔둔다며. 이 통신 부사는 동인이었습니다. 사실은 동인은 전쟁 준비하지 말자는 당파 의견이 있었고요. 서인은 전쟁 준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율곡 2의 10만 양병설 아시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게 그 당파의 여론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명에서 남았잖아요. 서장관. 물었어요, 선조가. 네 생각은 어떠하냐? 얘기하지 말 잘해. 그 사람이... 그런데 서장관은 동인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 전하, 제가 보기에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됐네. 그 사람이 캐스팅 보드네. 그렇죠. 2대1 전쟁 나네. 같은 동인인데도 당파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선조면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전쟁 나네. 빨리 준비해. 준비. 그런데 선조는 니네 얘기 들었어. 내가 결정할게. 전쟁 준비 안 해. 어머. 끝. 왜 일부러 왜 그런 거예요? 왜 예비군이 많았나? 그 이유가 세자 책봉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자 책봉이요? 왜요? 자, 여러분, 선조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열등감이 컸어요. 자신이 직계가 아니라 반계고 적자가 아니라 서자라는 그 서러움이 커서 보통 부모들이 자신의 열등감이 있으면 자식은 그런 열등감이 없
없도록 만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엄청 우유 먹습니다 지금. 그 뭔 상관이에요? 자고 일날 때마다 키 크라고. 아 우유만 먹어? 물이 없어 집에. 아니 뭐 어디다 책봉 하려고 그래요? 예. 우유 책봉 하려고 그런 거야? 예. 자 그런데 선조의 아내가 의인왕후 박씨였는데 네. 이 중전은 아이를 낳지 없어.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애를 못 낳. 딸도 못 낳았습니다. 와. 그런데 후궁들은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너무 잘 낳았다. 아, 후궁들이 또 잘 그래요. 그러니까 서인 사람들은요. 네. 선조한테 얘기했습니다. 전하. 중전이 아이를 못 낳는 성녀니까 네. 후궁의 자식들 중에서 세자로 책봉하시죠. 그래, 하면 되지. 아. 그리고 서인들이 지지했던 사람, 그리고 서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죠. 했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문제는 선조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선조는 약 올린다. 야, 너네 지금 나 지금 방계라고 너네 지금 내 자식도 방계. 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내가 서자라고 내가 적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아, 열등의식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아. 열등감 때문에 이 선조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인들이 되게 강력하게 광해군 세자 책봉을 주장했거든요. 네. 선조가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서인들의 당론, 전쟁육맨 해야 된다. 네. 이 의견을 무시한 거예요. 아. 그리고 동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 그런데 전쟁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는데 불과 얼마 후에 전쟁이 터졌죠. 금방 갔죠. 그렇죠? 네. 전쟁이 터지니까 도망갈라 했잖아요. 그렇죠. 외놈들이 밑에서 올라오고 14일 만에 충주가 함락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부산 쪽에서 남해에서 올라왔는데 14일에 충주가 함락됐다는 거는 네. 제대로 된 전쟁도 안 하고 계속 무너진 거예요. 그냥 문 열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조가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야 일로 와봐라. 아유. 그래 니네들 광해 세자 책봉하자 그랬지. 그래 네. 알았다. 광해 네 세자야. 알았지? 네. 네가 떠넘기려고 내가 없으면 네가 왕이다 하면서 선조는 그때 요동으로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귀순하려고. 그러니까 선조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림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파 싸움을 얘네들이 하죠. 네. 그리고 전쟁 준비 고민해서 안 하 그랬는데 전쟁 터지죠. 나버렸죠. 그리고 세자 책봉 안 한다 그랬는데 했지. 전쟁 터지자마자 하죠. 그러니까 선조 체면이 말이 아닌 땅에 겁니다. 땅에 떨어졌네요. 그렇죠. 아유. 그래서 선조는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네. 사실은 그 능력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오히려 결정한 것마다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네. 바로 그런 과정이 바로 선조의 행동들입니다. 자 그런데 광해가 진짜 제대로 된 준비된 사람은 맞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열심히 도망갈 때 광해는요 싸웠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가지 않고 내륙으로 돌면서 의병들을 일으키고 네. 백성들을 격려하고 왕실은 너네들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 힘내서 싸우자. 이렇게 해서 광해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잘 이끌어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그쵸.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조선에서 왕이 세자로 책봉한다고 끝이 아니라 명나라 황제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신하들이 선조한테 빨리 황제한테 사신 보내서 세자 책봉 결정 지읍시다. 네. 그래서 명나라 황제한테 다섯 번이나 신하들을 보냈어요. 네. 근데 명나라 황제가 거절하는 겁니다. 왜요? 어?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래. 지금 중전이 아이를 못 낳아서 적자가 없는 거는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후궁 자식들 중에서 장자를 하면 되잖아. 근데 광해는 장자가 아니었거든요. 아, 네. 심지어 장자도 아니네. 광해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 그 뭐죠? 그게 중요해. 첫째 아들은 임해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이 선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냐. 선조가 듣기에는요. 명나라 황제가 야 네가 아 네가 왕실의 예법을 모르지 아 그래 너 서자지 아 너 방계지 야 네가 왕실의 예법을 모르나 본데 야 죽이는구나. 왕실은 그런 게 아니야 야 장자야 적자 아니면 장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선조는 그걸 거절당할 때마다 자신의 열등감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선조를 좀 욕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저는 선조의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이해가 가면 가잖아요. 네. 그렇죠. 신하들도 무시해 명나라에서도 무시해 근데 아들은 잘 났어. 아들은 잘하해 잘하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선조가 진짜 마음이 네. 아, 그래 내가 좀 부족하고 우리 아들이 잘 났구나 라고 생각을 진심으로 한 근거가 뭐냐
6년 동안이나 네. 9번 선위 의사를 밝힙니다. 선위? 선위. 왕을 넘기시겠다고. 야, 광해 왕 삼아라. 나 안 할게. 이거를 6년 동안 9번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떠본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조가 어느 기간부터는요, 완전히 네. 태도를 달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의 의사를 밝혀서 사람들의 마음을 떠본 거는 네. 태종이 그랬습니다. 태종. 태종이 태종. 누가 내가 물러나기를 바라는지를 보려고 네. 야, 나 이제 왕 뭐 안 하니까 제 충령 네. 왕시켜라. 그랬을 때 네. 사실은 그렇게 선의 의사를 밝히면 네. 모든 신하들과 세자가 선의 의사를 거두어 달라고 통곡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원래는. 네. 그렇죠, 원래는. 어. 아니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곡을 좀 덜한 놈이 있으면 죽지, 이제. 잡아다가 죽지. 죽이는 거예요. 네. 근데 선조는 맥락상 진짜 자신보다는 광해가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 아홉 번이나 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니, 그래놓고 애를 낳았대 또. 그러니까요. 아유, 참네. 그런데 드디어 네. 의인왕후 박씨 중전이 죽습니다. 아. 근데 보통 이렇게 중전이 죽으면요. 후궁 중에서 한 명을 중전으로 책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조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네. 야, 중전이 죽었으니 내가 세장가를 가야겠다. 사실은 왜 선조가 이렇게 마음이 돌아섰느냐. 임진왜란이 끝나고 왕과 그 왕실이 한양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이 그 앞에 서서 환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왕이 돌아오면은 왕한테 선조대왕 만세. 엄밀히 말하면 만세는 아닙니다. 네. 천세입니다. 네. 왜냐하면 만세는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선조대왕 천세, 천세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선조는 우리를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조 올 때는 환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광해군이 들어오니까 이야, 난리나지. 세자 천세, 세자 천세를 외치는데 완전히 백성들 사이에서 광해는 인기 스타가 된 거죠. 초특급 인기 스타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조가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아, 난 못하겠다. 아니죠. 그렇죠. 저 왕 좀 안 되겠다. 그렇죠. 아니, 아, 이놈이 나를 나를 업신 여기게 만들어 니놈이 하면서 괘씸하다고 느끼는 그렇게 거죠.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아니, 아들이 잘한 건데.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서 이게 재밌는 얘기는 원래는 왕과 세자의 옷이 동일했습니다. 곤룡포. 네. 주로 이제 붉은색인 곤룡포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선조가 신하들을 불러서 얘기했답니다. 네. 야, 세자 저놈이 왜 나랑 같은 옷이냐. 그래서 전하, 세자는 미래의 왕이기 때문에 전하와 같은 어떤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웃기지 마. 아닌데 야, 이렇게 하겠네. 저놈 옷 색깔 바꿔. 그래서 그때부터 세자 옷이 푸른색 계열을 그래서 청룡이 됐다. 주로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때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선조의 열등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네. 그래서 자기는 결정했던 것들마다 잘 실패로 돌아갔는데 광해는 너무 일을 잘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열등감을 굉장히 느끼고 힘들어하면서 네. 민심이 이반된 걸 확인하면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래서 중전을 간택했는데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몇 살입니까? 19살. 선조는 51살. 임목 왕비는 19살입니다. 낙랑 19세. 자기 딸보다 덜이네를. 아, 이건 여러분 아닌데.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51세와 19세는 아버지와 딸이지만 조선 시대에는 네. 그렇죠? 할아버지와 손녀 정도로 야, 너무했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의 마음속에는 신하들한테 무시받고 명황자한테 무시받고 이제 아들한테까지 무시받고 내가 적자를 꼭 낳아야겠다. 그래서 왕비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가래를 올리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임목 왕비가 네.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습니다. 아, 바로 해 나죠. 오, 잘 됐네. 어떻게 좀 한약을 좀 드셨나? 결혼하자 임신을 했는데 첫 번째 아이가 딸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딸이 정명공주예요. 예. 정명공주. 정명공주. 근데 여러분이 이제 광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명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세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그 10개월 동안 광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했죠. 조마조마하고 네. 불안했죠. 그렇죠. 근데 낳는데 딸이에요. 네.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그런데 3년 후에 또 하죠. 네. 또 아이를 낳습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아들이지. 아들입니다. 아들이군요.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해는
조선에서만 세자로 인정받지 사실은 진짜 세자는 아닌 겁니다. 명나라 황제가 아직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인정 안 했죠. 그러니까 이 광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만약에 이 아들이 이제 영창대군인데요. 이 아들이 한 12세, 3세, 5세 정도까지만 자랄 때 선조가 살아있으면 그리고 선조가 승하면 이제는 뭐 될지 모르네요. 이 영창대군이 왕위를 이어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런데 영창대군이 3살 때 선조가 승하합니다. 선조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목 왕비 입장에서도 이 갓난 아기를 후계자로 책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하들과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붙잖아요. 그렇죠. 광해를 조선의 그 다음 후계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조는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자신도 적자가 아니라 서자라는 이유로 직계가 아니라 반계라는 이유로 이렇게 모멸감을 당한 이런 부분들이 이 출신에 대한 열등감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내면에서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맞아. 광해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태어났잖아요. 아, 예. 물론 왕위는 자기가 됐지만 사실은 여러분 조선에서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광해와 광해 주변에 있던 대북파들이 주변 사람들을 유배 보내고 숙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첫 번째로 유배 보낸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형 임해군입니다. 임해군을 왜 유배 보냈느냐? 사실은 임해는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왕이 될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광해를 세자로 책봉해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임해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광해가 딱 왕이 되고 나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실 말이야,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 동생이 뺏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랬을까요? 그런데 유배 보내려고 누가 만들어냈겠지, 소문을. 문제는 명나라에서 예. 야, 우리가 광해 세자 책봉 인정 안 했는데 왜 광해가 왕이 됐어? 우리가 조사할 거야. 신하들을 보낸다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이 신하들이 임해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임해를? 그렇죠, 임해군을. 예. 그러니까 임해군이 거기에서 맞다고 원래 내 자리인데 뺏었다고? 뺏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완전히 지금 조선 역사가 다시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해와 대북파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임해를 유배 보냈습니다. 아, 수사하기 전에? 그렇죠. 유배 보내고 명나라 사신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이 일을 무마시켰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유배 보낸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능창입니다. 능창. 능창? 능창군. 자, 능창군은 누구냐 하면요. 네. 광해군의 이복 동생 중에 신성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성군은 광해군 못지않게 똑똑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해가 아니면 신성군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왕이 될 상이다. 그렇죠. 근데 이 신성군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근데 신성군의 양자가 능창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능창 쪽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카가 또 언제든지 자신을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과 함께 능창을 유배를 보냅니다. 아이고, 근데 아이고. 능창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유배 간 그곳에서 편지를 쓰고 자결을 합니다. 아유, 끝까지 살아야지 억울하면. 참고로 능창의 형이 능양입니다. 능양. 인조. 아, 그래요? 인조 반정. 아, 그래서 인조가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누구를 또 유배 보내고 숙청을 했느냐. 네. 자신이 아무리 왕위를 잘 운영하고 정사를 도모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서자인데 지금 아버지의 적자 영창대군이 있잖아요. 이 영창대군이 위험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고변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영창 주변의 사람들이 영창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뭐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아, 이 사람 몰아내는 게 참... 그래서 강하도록 광해과 자신의 어머니 임목 대비를 폐위시킵니다. 폐위. 그리고 자신의 동생 영창대군을 유배를 보내고 쪄죽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죽이게 되죠. 아유 참. 사실 자신의 열등감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없애고 죽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 때문에 광해가 인조 반정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조 반정을 일으킨 능양은 능창의 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반정을 일으킨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이유만을 가지고 반정을 일으키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능양이 내세운 게 폐모살제. 네. 어머니를 폐유시키고 동생을 죽였다. 폐모살제. 그 죄를 그렇죠? 물어서. 그래서 조선이 예의 나라인데 어떻게 어머니를 폐유시키고 동생을 죽이냐? 폐모살제랑 그리고 저 광해가 후금과 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명 쪽으로 붙어야 되고 후금을 배척해야 된다. 친명배금 그리고 폐모살제 이걸 가지고 반정을 일으킨 겁니다. 명분이 뭐 확실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광해도 원래는 임진왜란을 치를 때는 굉장히 백성을 사랑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왕이었는데 네.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서 네. 좀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해요. 그게 바로 했을까? 무리한 공사입니다. 아, 공사 왜 했을까? 참. 자 여러분 임진왜란 때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다 망했어. 그렇죠. 그 전 국토가 숙대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이 병사로 출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농사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농민이 그러니까, 병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선 경제가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광해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복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뿐만 아니라 경희궁, 덕수궁, 인경궁을 신축을 합니다. 이렇게 무리한 노역을 시키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그렇죠. 자자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무리한 공사를 한 이유가 뭘까? 사람들 중에서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좀 휘말리면요 자기의 겉모습이나 자신의 외양이나 자신이 뭔가를 되게 잘났다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공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열등감을 좀 어떻게 좀 대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등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등감 대처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가지고 나를 무시했던 놈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어. 야. 권력과 통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선조와 광해군이 이 전략을 취한 겁니다. 사실 열등감이라고 하면은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들러라는 오스트리아 의사입니다. 아들러. 그런데 이 아들러는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병약했어요. 그래서 폐렴도 많이 앓았고요. 구루병도 있었고 해서 10살 때까지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했다고 합니다. 늘 방 안에서만 있었고 늘 책만 봐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강에 어떤 열등감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러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등감에 대한 이론을 세웠는데요. 열등감을 권력과 통제로 대처하면 열등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으로 남아서 이것을 가리켜서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아들러는 자신의 신체적인 어떤 열등감을 대처하기 위해서 조화 그리고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조화는 뭐냐? 여러분들 열등감이 있으시면 아 나는 다른 사람은 이게 좀 못났는데 이런 생각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는 또 누가 또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화를 추구하면 자신보다 좀 힘든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이런 조화로운 마음을 가지고서도 열등감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 어떤 성과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당시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비엔나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의사이자 심리학자가 됐던 거죠. 아. 그래서 조화와 완벽을 추구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건강한 성격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또 제가 산 적인 아닙니까? 키 작은 거에 열등 의식을 개그로 승화시키면 그렇죠.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하면서 지금 키 작은 게 너무 고맙다. 그렇죠. 키 컸으면 이도 저도 아닌 개그맨 될 뻔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아들로 네. 대한민국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아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아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열등감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마라.
그걸 없앨 수는 없다.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내가 나를 무시하던 놈들을 내가 복수를 해주겠어. 그래서 때로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던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열등감 느꼈던 사람이 이거를 극복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이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과 통제로 가면요. 자기가 나중에 돈이 많지만 돈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내가 옛날에 돈 없을 때 나를 무시했던 놈들에게 복수를 해주고 그럼 사실은 그 사람은 평생 열등감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옛날에 돈이 없었는데 내가 너무 무시를 당했어. 근데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벌었어. 그런데 지금 돈 없는 사람 보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더라고요. 도와줘. 그런 그 사람을 또 도와주는 거죠. 많이 계시더라고요. 야, 그게 제대로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으로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열등감, 이거 어떻게 좀 극복할까요?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에게 있는 아픔 때문에 오잖아요. 네. 근데 그 아픔이 사실 열등감이랑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얘기하죠. 못 없앤다. 꿈 깨라. 못 없앤다. 중요한 거는 열등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열등감을 안 느낄 수는 없겠지만 이 열등감을 활용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들러나 또 이동엽 씨 같이 열등감을 활용해서 더 나은 네. 사람이 되는 방법도 찾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심리학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저는 숙종을 조선의 유일무이한 절대군주였다. 원자로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원자는 누구냐? 세자의 아들을 말합니다. 오. 이 원자로 태어났다는 거는요,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금이야, 옥이야, 손가락질만 하면은 그 물건이 와서 자기 손에 딱 붙습니다. 길 가다가 넘어지면은 넌 조심하지, 왜 조심하지 않냐? 라고 타박을 합니다. 이렇게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감에서 벗어나는데 숙종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전능감에서 벗어날 일이 없고 계속 그거를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숙종의 모습이 현대인에게 있다면